팔이 불편하신 분들 회내 운동, 회외 운동. 배드민턴에서 단 한 가지만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팔을 사용하는 법을 올바르게 알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국 배드민턴의 이동성 코치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팔을 되게 불편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에서는 팔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팔을 사용하는데 이 범위가 너무 많죠. 네트 앞으로 가면은 뭐 스윙을 또 작게 해야 되고, 중간으로 가면 좀 적당히 해야 되고, 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또 스윙을 또 크게 해야 되고. 그래서 배드민턴이 참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이런 어떤 스윙에 대한 원리를 잘 다져놓으면 어렵지만은 않은 또 그런 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기초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기초적인 부분이 그런 초석들이 굉장히 잘 다져졌을 때 파생적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운동의 종류를 보면 개방성 운동과 폐쇄성 운동으로 나눠져요. 자, 폐쇄성 운동은 어떤 한 가지 물체를 갖고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경기들, 뭐 골프나 아니면 뭐 양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폐쇄성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자세나 동작을 좀 관철시켜서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배드민턴은 개방성 운동이에요. 우리가 배드민턴을 하면은 셔틀에 대한 채공 시간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내가 잡아야 되는 타점도 다르고, 볼을 쳐야 되는 위치도, 어떤 방향도 무수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개방성 운동이기 때문에 스윙의 크기도 작기도 하고, 또는 스윙의 크기가 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스윙도 응용이 돼야 되고, 그립도 응용이 돼야 되고, 스텝도 채공 시간에 맞게, 또는 거리에 맞게, 볼 속도에 맞게 또 응용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응용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어떤 개방적인 운동이 배드민턴이에요. 하지만 기초적인 부분을 잘 다져놓으면 이러한 어떤 파생적인 동작, 그냥 응용되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지만 엘리트 교육은 이 거꾸로 학습이라는 게 가능해요. 스윙을 적당히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을 잡고 해도 연습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윙을 할 때 또는 오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점차 내 몸에 어떤 편한 동작, 가장 이상적인 동작으로 약간 이렇게 좀 체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 연습량이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조금 틀어져서 연습을 해도 완벽하지 않게 스윙을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뭐 이렇게 포, 빼 뭐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도 결국에 실질적으로 파워 있게 때릴 때는 본인 몸에서 가장 힘을 내는 어떤 스윙 원리가 잡혀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동호인분들은 그 정도의 연습량이 따라가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어떤 체득하고 체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이런 원리에 맞게 좀 스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 스윙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거예요. 큰 스윙을 배워야 된다. 이 포핸드 백핸드에 대한 큰 스윙, 스냅이 다 사용되고 팔에 대한 어떤 분절점이 만들어지고 이런 큰 스윙을 배울 필요가 있다. 큰 스윙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스윙을 크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팔을 갖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팔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 팔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냐, 그래야 팔이 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는데 뭐가 조금 불편하고 아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 이 팔에서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배드민턴 코치들보다 물리치료사들이나 아니면 재활치료하는 분들이 이 팔을 사용하는 방법은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팔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큰 스윙을 우리가 할 때 파워를 낼 때 힘을 낼 때는 반드시 회내 운동과 회외 운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내 운동, 회외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고 이 팔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배드민턴에서는 이 팔을 회전을 되게 잘해야 돼요. 이렇게 회전 요 운동을 회내 운동이라고 그래요. 회내 운동? 자, 요 운동을 회외 운동이라고 그래요. 회내 운동, 회외 운동. 그래서 배드민턴에서 이 큰 스윙을 할 때는 이 회내 운동과 회외 운동이 잘 돼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포핸드 스윙을 할 때는 회내 운동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백핸드 스윙을 할 때는 회외 운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팔 보면 백 스윙할 때도 어떻죠? 이렇게 작게 작게 스냅을 쓰더라도 이 운동이 지금 회외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돌아가죠,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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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딸깍 딸깍. 그래서 팔을 펴서 이렇게 친다든가 이런 분들은 잘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팔을 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런 회내 운동이 명확하게 나오는 분들이 팔을 펴서 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운동이 작용을 하는지 작용을 안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체크해 보시면 제가 한번 스윙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봅시다. 그렇죠? 지금 이게 회내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버헤드 스윙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게 회내 운동이 되고 있는 거죠. 회내 운동입니다. 회내 운동. 뭐 백핸드 후위를 친다. 뭐 이런 거 사실 욕심 많으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회외 운동이 되지 않는 분은 이렇게 치는 분은 여기로 접근해도 똑같이 아무리 자세를 잡아도 이 운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해볼게요. 이번엔 회외 운동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백핸드 후위를 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회외 운동이 작용을 해야 팔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스윙이 진행이 되면서 들어와야 돼요. 예. 근데 아무리 자세를 잡아도 이런 분들은 이제 회외 운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팔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몇 도가 돌아갔죠? 180도라고 돌아갔어요. 180도. 우리 팔의 신체 구조상 이 각도가 50도에서 60도를 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회내 운동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나와서 팔 펴고 손목 한번 꺾어보세요. 인대 엄청나게 당길 거예요. 엄청 당겨, 엄청. 그러니까 이런 회내 운동이 되지 않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손목을 꺾으라고 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내 운동이 일어나면서 들어오면 손목에 대한 가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손목이 왜 넘어가야 되냐? 그래야지 스윙에 대한 최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우리 뭐 골프, 뭐 야구 이런 것들 봐도 그렇죠. 반드시 손목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 회내 운동이 다 돼야 된다. 그래야지 손목에 대한 가동 범위가 편해지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임팩트가 일어나면서 손목이 다 어떤 운동을 하죠? 이런 회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없으면 팔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생각보다 우리 사람의 팔은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절점을 잘 이용해서 또는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잘 사용을 해야 손목에 대한 가동 범위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크로스를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각으로 뭐 크로스를 해서 뭐 기술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 볼게요. 지금 제 팔 보세요. 팔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꺾는다. 이건 손목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목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최대 50도, 60도를 넘기 힘들다. 하지만 이 팔꿈치라는 보조수단을 잘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분절점을 만들고 뭐 이렇게 너무 적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분절점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 이게 지금 회내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목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편해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팔이. 마찬가지로 백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크로스를 해도 자 팔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 운동이 회외 운동이에요. 회외 운동. 회외 운동. 백에서 드라이브를 쳐도, 자, 제가 팔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비틀어지죠. 그죠? 틀어지죠. 회외 운동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이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기에 이렇게 접근이 되면은 회외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스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치게 돼요. 이렇게 지금 팔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팔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아 저는 딱 드라이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수비가 안 됩니다. 수비로 와도 똑같아요. 이 팔을 쓰는 방법을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그 팔의 운동은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운동이 되는 사람, 회외 운동, 회내 운동이 되는 사람은 이런 운동이 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게 돼요.
초반에 우리가 레슨을 받고 입문했을 때 이 팔을 사용하는 운동, 회내 운동과 회외 운동을 되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타점이 어디에 있더라도 수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팔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내 운동과 회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반드시 스윙이 진행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행 방향이 앞이다. 그럼 진행 방향으로 스윙이 들어가면서 이 운동이 작용을 해야지 진행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운동을 한다든가 그럼 이제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회내 운동을 통해서 이 스윙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뭐 내전 스윙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좀 그래요. 뭐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내전 스윙이라는 표현을 사실 현장에서도 뭐 유튜브에서도 단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저는 사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내전 스윙이라는 게 어떻게 말이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고 중요한 거는 회내 운동이 되는 회내 운동, 회외 운동. 팔이 불편하신 분들 팔을 편하게 하자. 저는 배드민턴에서 단 한 가지만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팔을 사용하는 법을 올바르게 알고 싶다. 올바르게 배우고 싶다.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예, 그리고 스텝은 조금씩 붙여서 나가야겠죠.